아이 개새끼 이런 놈 그냥 아이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아 요런 욕은 해줘도 되잖아. 안 돼. 야, 욕 하자 요거 아니, 하지 마. 빼. 내가 다 잘랐어. 욕하는 거. 진짜? 아야 나도 다시 해. 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무런 의도 없이 일어난 외도가 있을까요? 혼자 여행 가서 외로움에 혼자 길을 걷다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아,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친구들과 함께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 아마도 최고의 변명은 우연한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겁니다. 오늘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그 말처럼 정말로 우연한 불륜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니, 다른 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 하는 말이 영상을 보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왜? 아, 당연히 좋을 거니까 먼저 누르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을 할수 있을런지. 하여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한 기회에 불륜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TV 연속극을 보면 우연의 연속이죠. 하필 늘 들르는 카페도 세상에 오직 그 하나뿐이고, 친한 친구들도 그 사람과 꼭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아니, 모시고 있는 그룹 회장님은 하필 나의 생부이고, 평생 나를 찾아 헤매신 분이죠. 그런데 눈앞에선 주인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 관계로 따지자면 자신의 남동생이 되는 그 그룹 기획실장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우, 답답해. 그냥 이게 한국 드라마의 한계죠. 우연의 우연, 얽히고 얽힌, 한편으로는 이 짜증나는 우연의 연속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의지가 없었는데 그것이 불륜으로 발전했다? 아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명동성당에서 무구정광 다란이경을 읽는 소리 하는 겁니다. 되는 소리를 해야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륜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건 우리 둘만의 하늘이 허락한 사랑이라며 뭐 세상에 둘도 없을 애틋한 사랑놀이를 하잖아요. 그런 사랑놀이를 하면서 그게 자신의 아무런 의지나 의도, 계획 없이 맺어진 사랑이다? 에이, 이건 논리 모순이죠. 앞뒤말이 전혀 안 맞아요. 발뺌이지, 발뺌. 불륜의 시작. 과연 우연일까요? 계획적일까요? 첫 만남이 우연인가 계획적인가에 대해 불륜 당사자들을 대부분이 우연이었다고 말하지만, 그게 변명이던 그들이 기억하는 사실이던 간에, 유부남과 유부녀가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기란 이 세상에 그리 흔치 않습니다. 불가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옷깃을 스치려면 전생에 3천억 겁의 인연이 있어야 현생에서 옷깃을 한번 스친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깊고 깊은 인연이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말하는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을 잉태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제 결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싶어요. 불륜엔 우연이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륜은 모름지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든 아주 금지된 로맨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대를 알게 되고 관심을 알게 될 때는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주변에서 자주 만나거나 자주 왕래가 있거나 정기적인 모임에 서거나 첫눈에 반해버린 그 상대를 잊지 못해 다시 찾아 나서거나 하는 그 남녀간의 탐색과 조우가 이 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요. 우리의 배우자도 선을 봐서 만났다거나 뭐 소개팅에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을 다 통했을 겁니다. 근데 더구나 이건 불륜인데 눈을 부릅뜨고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 불륜 상대를. 불륜은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에 대한 욕정이 앞서기 때문에 첫사랑 때보다도 더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주 집요한 작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륜의 대상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이트 같은 곳에서 그 부킹으로 즉석 만남이 이루어져서 우연하게 불륜 관계로 발전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애시당초 그 나이트 클럽엔 왜 갔겠습니까? 부킹을 하기 위해 나이트에 갔던 점을 고려해 보면 불륜이 결코 우연일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오늘 부킹하러 가야지 하고 갔은 거 아닙니까? 다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직장입니다. 술집 아니고요. 직장 동료들 간,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불륜이 일어납니다. 불륜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의도적인 의식 표시나 행위, 친근한 말로 불륜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이 직장이고, 동창회고, 이웃이고, 동호회 모임이죠.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끼리 불륜이 일어나는 겁니다. 느닷없이 길 가는 여자와 아니면 건널목에서 마주친 아저씨와 불륜이 일어날 순 없는 노릇이죠. 뭐 그렇잖아요. 따라서 불륜의 시작은 우연을 가장한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시작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그한 사람에게 마음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다른 무리의 시선으로부터 두 사람이 자유로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싶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상대방을 향해 화살을 남기거나 또는 그 화살을 기대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김 대리는 회사 동기들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직장 동료 이 대리의 부인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입사 동기였고 결혼 시점도 비슷해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해서 만났습니다. 그 모임에서 김 대리는 이 대리 부인과 눈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부부 동반 모임에서 둘만이 따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다 배우자가 있는데. 동료의 부인에게 흑심을 품은 이 겁대가리 없는 김 대리는 동료 이 대리가 장기 출장을 하게 되는 것을 알고 호시탐탐 노려오던 천재 1루의 기회를 맞아 이번 출장 기간에 이 대리의 부인을 만나볼 결심을 하고 치밀한 계획에 들어갑니다. 아, 동료의 부인을 친구의 부인 아닙니까? 아유 씨입새끼. 아 진짜 아는 욕다 찾아서 안 해야죠. 한편 이 대리의 부인도 신랑이 장기 출장을 하게 되자 이번 기회에 김 대리가 분명히 그 무엇인가를 명분 삼아 자기에게 연락하지는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대로 연락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한번 해볼까? 그러려면은 뭐라고 왜 걸었다고 해야 될지 어떤 이유를 들어야 될지 그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심전심, 장군멍군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대리 부인을 한번 취해볼까 작전을 짜는 김 대리나, 김 대리가 연락이나 해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 대리 부인이나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김 대리가 됐든 이 대리 부인이 됐든 우연을 가장한 계획하에 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불륜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부부 동반 모임 때부터 눈길을 서로 주고받았고 서로 호감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거사이를 택해 이 둘은 만났습니다. 아, 이 둘의 첫 만남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아, 김대리 개새끼. 연애에서도 그렇듯이 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다른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관계가 발전하잖아요.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끌고 전 뒤에서 밀었죠. 뭐, 불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설사 자신이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불륜을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다 받아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럽니까? 이 대리의 부인도 김 대리가 건 전화를 단지 받았을 뿐이다. 뭐 나중에 이렇게 발뺌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을 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신도 뜻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합니다. 아니, 그 이전에 서로 눈길을 주고받고 할 때부터 이 대리의 부인도 자신의 그 속마음을 이미 김 대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죠. 이러면 김 대리는 나중에 발각됐을 때, 야, 내가 꼬신 게 아니라 이 대리 네 부인이 먼저 꼬리를 쳤어. 뭐 이렇게 할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결국 이렇게 두 사람은 배우자를 뒤로하고 불륜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서 처음 만나기가 어려울 뿐이지 호시탐탐 노리던 기회를 잡게 되면 두 사람은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서로의 몸과 마음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내 극도로 가까워지고 만남에 대범해질 것이며 불륜이 일상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으로 시작하는 불륜은 절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나름 치밀한 계산과 계획으로 불륜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막이 오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불륜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륜의 책임을 나중에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그런 변명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 상대가 왔어 그 사람이. 그것은 그냥 좋은 뜻으로 난 받아들였는데 그게 어디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정말 난 몰랐어.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 말이죠.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불륜이 우연이라는 것도 그들이 자주 즐기하는 변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불륜도 사랑이라고 했으면 그 시작도 떳떳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니까 그렇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거짓말, 그 상간남, 상간녀에게도 거짓말로 시작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을 테니까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